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리뷰요정 리남입니다. 요즘 부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하게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텐데요. 만약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면 더더욱 망설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블로그는 정말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블로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서비스, 판매가 있는데요.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서비스에 가입하게 만드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그쵸? 누군가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과 그냥 광고를 보게끔 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그쵸? 그냥 광고를 보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애드센스를 이용한 수익형 블로그인데요. 내가 원하는 글을 작성하면 광고가 알아서 붙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이나 광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부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을 하든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든 결국은 홍보 능력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어떠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확장하려 했을 때 블로그가 이러한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셔야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게 사실이고 우리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걸 망설이게 되는데요. 수익형 블로그의 장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홈페이지 제작 같은 특별한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필요한 자본과 유지비가 전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면 하는 만큼 막상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로그는 뭘 준비할 게 없죠. 컴퓨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지금도 마음만 먹는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수익은 기간과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수익을 보면 3개월 차에 30만원, 4개월 차에 60만원, 5개월 차에 100만원대로 올라갔는데요. 이 순간순간 필요한 요소들이 있었고 이게 쌓이면서 8개월 차에 300만원, 그리고 지금은 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에 의해서 돈을 버는 만큼 이러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건데요. 만약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래 운영했다 하더라도 수익이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이 포인트들을 조금 더 빨리 알게 된다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루 두세 시간 정도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평범한 취준생이었어요. 당장 생활비는 필요한데 알바할 시간은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블로그로 30만 원만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있으면 뭐하러 밖에 가서 일을 하겠냐, 남들은 몰라서 안 해? 라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블로그 경험이 있던 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을 실제로 봐왔고 이게 될까가 아니라 된다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하고 있다면 내가 모르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그 방법을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오기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월급 외에 수익을 만들고 싶거나 조금 더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었던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로그는 경쟁에 의해 돈을 버는 만큼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은데요. 하나하나 직접 해보니까 그 정보도 잘못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건데요. 직접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저와 비교해서 성장 속도가 몇 배 이상 빠르더라고요.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한 정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정보가 아님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겪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여러분이 겪지 않도록 빨리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제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도 따라만 하면 되게끔 기초적인 방법부터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준비를 했고요. 클래스를 수강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길 수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코칭권을 사용하면 저에게 1대1 문의를 통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클래스의 핵심은 이 부분에 있는데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힘들 거예요. 이럴 때 문제점이나 궁금한 부분과 함께 블로그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블로그를 확인하고 답변해드리고 있고요. 코칭권을 사용할 때 정말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 저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너무 광범위하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수익과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제 경험에 의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